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마르의 삶 오마르입니다. 아주 다양한 문제들, 오늘의 주제는 친구와 자취할 때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.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친구와 같이 사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. 월세를 좀 아껴보자라던가, 아니면 혼자 살기가 좀 적적해서, 아니면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계속 보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죠. 많은 분들이 친구와의 동거에 대해서 어떤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좀 다양하게 살아봤어요. 가족들과 살아보고, 친구들과도 살아보고,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, 또 모르는 분들,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에서도 살아봤는데, 친구랑 같이 산다, 이게 사실은 낭만적이고 재밌는 부분들에 가려져서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좋잖아요. 좋아하는 친구를 매일 볼수 있고 또 가족들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말이죠. 물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겪어봤다는 이유로 무조건 하지 마라, 뭐안 좋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, 또 어떤 경험이라는 게 직접 해보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저는 조금 뭐랄까,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베타 테스트를 해보면 정말 좋겠다, 그런 생각을 해요. 무슨 말이냐면, 한 일주일 정도라도 내 자취방이나 아니면 친구 자취방에 간단한 준비물만 챙겨가서 한번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. 그렇게 해보고 내가 이 친구라면 별 문제 없이 잘살수 있겠다, 그런 견적을 내보는 거죠. 물론 잠깐 사는 것만으로는 볼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겠지만, 그래도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오마루 예삼. 친구와 동거,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친구는 가족이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만나는 그 친구가 아무리 나랑 궁합이 찰떡이고 호흡이 환상이라도 집에서는 예상도 못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밖에서 본다는 건 우리가 최소한 어떤 조심을 하는 상태라는 거죠. 근데 집은 본인도 그렇겠지만 가장 편한 곳이고, 그래서 진짜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. 또이 집안 문화라는 게 굉장히 뼛속에 학습되는 거라서 20년 동안 각각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맡기는 참 어렵습니다. 뭐 거기서 거기지, 집마다 다름 얼마 다르겠어 생각하지만, 이게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디테일한 부분들이 정말 달라요. 설거지를 하는 타이밍, 뭐 빨래를 넣는 방식, 청소를 하는 순서, 밥을 먹는 스타일,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건 당연한 거고,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뭐 손톱깎이를 어디에 두느냐, TV 볼륨은 어느 정도가 좋은가, 화장실에 머리카락은 언제까지 모으다가 버리는가 등등, 이런 정말 사소한 부분들까지 다 다르고 잘안 맞고, 그래서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? 왜 저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지?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죠.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틀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도, 사실 싱크대에 똥을 싸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어떤 행동들은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. 서로 다르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다른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친구는 가족이 절대 아니에요. 가족은 다르고 안 맞는 면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안 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포용하려는 의지가 있고, 또긴 세월을 같이 살기 때문에 서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. 근데 친구는 까놓고 말해서 남이죠. 뭘 억지로 서로에게 끼워 맞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. 가족도 아니고 하다못해 연인도 서로 맞추는 게 어려운데 친구까지 서로 뭘 끼워 맞춰가면서 지내야 한다면 참 힘들겠죠. 그것도 제일 편해야 되는 집에서. 물론 잘 지내시는 분들도 봤어요. 그런데 친구와 동거하다가 싸우고 틀어지고, 그래서 방을 뺀 이후에는 오히려 같이 살기 전보다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봤어요. 생활과 가치관이 잘 맞는 친구와 동거한다면 돈도 아끼고 추억도 만들고 정말 좋겠죠. 너무 재미 부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좋은 판단 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